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희입니다. 10월 20일 저녁에 방송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현재 뮤지컬 배너에서 배너 역으로 큰 박수를 받고 있는 배우 신성록과 함께 젊음과 낭만을 품은 서울 대학로로 떠납니다. 식객과 배우 신성록이 찾은 맛집은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서 참나무 통닭구이로 유명한 참나무 당나라 식당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방문한 참나무 당나라 식당은 야식을 위한 장작구이 통닭집입니다. 영업 시작 전부터 손님들이 대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픈과 동시에 만석이 되는 집입니다. 오픈런 장작구이 통닭입니다. 식객 일행이 자리에 앉자 장작구이 통닭이 나왔는데요. 완벽하게 구워진 구릿빛 통닭입니다. 통닭을 부위별로 분리하면 속에는 쫀득한 찹쌀이 들어있습니다. 찹쌀을 넣은 옛날 통닭 스타일입니다. 신성록은 닭껍질을 즐긴다고 합니다. 살이 쫄깃한 닭다리는 식객이 닭 부위 중에 닭껍질이 가장 많이 있는 닭날개는 신성록 목입니다. 장작구이 통닭의 닭가슴살은 그 맛이 퍽퍽한 부위나 껍질과 함께 먹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식객은 다시 장작구이 통닭이 유행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데요. 살이 두꺼운데 살코기가 진짜 부드럽다고 합니다. 기름기를 쫙 빼도 퍽퍽하지 않는 살코기입니다. 그 비법은 얼개수잎, 백작약, 통후추 등 비법 재료들을 넣고 끓인 육수에 소금을 섞어 염지 육수를 만듭니다. 염지 육수에 생닭을 넣고 하루 동안 냉장 숙성해 잡내를 제거하고 육질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작구이의 숨은 공신 참나무로 닭을 굽습니다. 참나무는 탈 때 나오는 원적외선이 고기를 고루 익히고 육즙 손실을 막아주며 참나무 부량은 누린내를 잡아주고 풍미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참나무는 화력이 세서 불과 위치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시도 화덕 앞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화력과 익은 정도에 따라 굽는 위치를 변경해 준다고 합니다. 식객 일행은 옆자리를 보고 골뱅이 무침을 추가 주문을 합니다. 통닭과 골뱅이를 같이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다고 주인장은 말하는데요. 침샘을 자극하는 맛의 총집합입니다. 쫄깃하고 탱글한 골뱅이의 아삭 매콤한 파채가 조화롭습니다. 먹태가 양념을 많이 머금고 있어 간이 딱 맞습니다. 당연히 통닭과 함께 먹는 골뱅이 무침의 조합은 주인장이 권하기도 합니다. 일행은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맛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청춘의 맛을 보고 식객은 만평에서 간만에 장작구이 통닭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내지 못했던 닭과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평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